안녕하세요. 섬주입니다. 오전에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해서 오전 시간에 매실만 좀 따고요. 좀 앉아서 공부 좀 했습니다, 오늘은. 딱 공부하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까지 의식을 맑히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요. 에너지를 많이 쏟았나 봐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콩살로만 만들었다는 콩햄인데, 삶았습니다. 굽지 않고. 그리고 풋고추가 이제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네요. 풋고추. 야들야들한 풋고추. 한 30개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 오구락지, 물김치, 배추 물김치. 그리고 우리 닭들이 알품 뚱글 그만두고 그동안 품었던 알들은 어떻게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자기들 다 먹었나 봐요. 껍질도 하나 없어요. 한 10개 이상 품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우 저도 뭐가 좀 많이 부족했는지 막 이게 머리가 어질어질어질한 게뭔 영양가 있는 걸 하나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계란을 가져와서 스크램블을 만들었어요. 스크램블 기도하고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스크램블을 만들었습니다. 먹으려고. 보리쌀 많이 들어간 잡곡이에요. 기리도 많이 들어갔고 보리쌀, 현미 막 들어갔어요. 이것도 어제 그제 한 밥인데 안 먹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쪘습니다. 누룽지가 있잖아요. 쪄가지고 고소합니다. 햄이 콩햄은 확실히 삶아놓으니까 푹 삶아놓으니까 단기도 많이 빠졌고요. 뭐 첨가물이 좀다 제거됐겠죠? 완전한 단백질만 남았습니다. 콩 단백질. 요즘은 심리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보리 수확하고 나니까 자꾸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해가 떠올랐는데 해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리 말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요. 공부하기 좋은 조건을 타고났답니다. 육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을 전체를,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이, 비, 설,
신의. 안이라는 것은 눈을 말하죠, 눈. 그 다음에 이, 기. 비, 코비, 코. 설, 혀. 그 다음에 이, 신은 몸 전체. 여섯 번째가 어제 어근, 위근이라 그래서, 아, 저 발음이, 위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이 생각, 생각하는 이놈. 그것이 여섯 번째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그런 경계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순간 경계의 찰나에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음식을 맛보고. 이거 알아요. 이게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아니면 그래서 똑똑한 영리한 놈들은 그래서 음식에 뭐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제 밝혀내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코로 냄새 맡지? 귀로 소리를 듣지? 입으로 맛보지? 이러면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하여튼 대단한 곳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부딪히는 그 가운데 경계를 보고 내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속에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돼요. 감촉하고 맛보고 보고 듣고 그거를 놓치지 않고 알아챘을 때 그것이 강해지고 더 깊게 내부 속으로 들어갈 때 깨달음을 준답니다. 그것이 하나만 알게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만 알게 돼. 소리를 유심히 듣다가 소리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내면 하나만 더 하면 다 통해요. 하나만 더. 우리가 바닷물의 맛을 알기 위해서 바닷물 전체를 맛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 조금만 맛봐도 아, 이 짜고 이게 바다 맛이구나 알수 있잖아요. 그랬듯이 이 몸의 이 몸뚱아리에서 보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혀로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그 순간 그 하나만 집중한다면. 완전한 깨달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경계를 만났을 때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깊게 관찰해야죠. 호텁지근하면서 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아저씨가. 우리네 마음도 그래요. 금방 밝았다가 금방 비가 왔다가 금방 비바람이 불었다가 막 금방 개었다가. 우리는 우주와 우리 몸과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변화를 입는다. 그게 반년이다 이 말. 단길 반자에 인연 연자. 당겨지는 인연. 어떤 나한테 정말 특별한 인연이 딱 당겨지면요. 거기에서 나는 반년에서 엄청난 몸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어떤 반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의 소용돌이도 바뀌어요. 그래서 새가 장차 심해. 새가 날아가는 새도 어떤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막 날다가 쉴때 나무를 아무 나무나 앉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를 가려서 앉아요. 안전한 건지 저 나무가. 그리고 내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지를 가려서 그 나무에 앉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완전한 나무가 됐을 때, 우리로 치면은 한 5층 이상이 되는 곳에다가 둥지를 틀죠. 우리 사람들도 너무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짐을 하면서 안전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나도 도리어 나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될수 있으면 안전하고 좋은 벗을 의지해서 이런 시대에 같이 더불어 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연고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계시든 항상 행복한 마음 놓지 마시고 또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